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신비로운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 신비롭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뇌를 연구해서 우리의 좀 물리적이고 좀 정신적인 몸의 기능을 좀 응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뇌과학이라고 한대요. 이 뇌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들과 소통하시는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셔볼 텐데요. 세상의 모든 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라고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뇌과학자 장동선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나를 마주하다, 근데 그것도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인문학적인 내용인데 요거를 뇌과학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어요. 뇌과학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아주 기본적으로 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짚고선 시작하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는 뇌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뇌가 없어도 잘 살지 않을까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나요? 아무리 봐도 뇌가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뇌가 없는데 잘 사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뇌가 없다. 이런 사람 한 명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죠, 주변에. 문외라고 생각되는. 자,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뇌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그러진 않는데 약간 단순해 보여서. 보통 그 뇌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상에서 바뀌지 않고 소통 불가, 약간 요지부동 소통 불가, 이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냥 세상이 다 변해서 다들 불안해하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행복해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뇌가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느껴지게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뇌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뇌가 없어도 잘 살아남은 존재들을 보면 아메바, 대장균, 박테리아, 뭐 식물 다 뇌가 없잖아요. 근데 수억 년 동안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남았습니다. 뇌 없이도. 자,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00% 계획대로 살아남았어요. 어떤 계획? 유전자의 계획. 그러니까 DNA를 타고난 대로만 살면 돼요. 내 설계도대로, 내 설계도의 계획대로만 살면은 되는 게 뇌가 없는 모든 존재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약간의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변하지 않고 대대손손 물려져 내려온 내 유전자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도 그대로 계획대로 내 유전자가 잘 살아남았으니까 이 유전자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그 전 세대까지는 그 방식대로 잘 살아왔지만 갑자기 기후위기, 환경변화 이래서 기존과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의 계획대로만은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한 5억 년, 6억 년쯤 전에 이 바닷속에서 캄브리아기에 최초의 뇌를 가진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삼엽충하고 비슷한데 이 뇌가 어떻게 생겨났냐, 아주 간단한,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진화를 했어요. 초반에는 감각기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 같은 거, 감각기관하고, 내가 위험한 게 있다고 도망칠 수 있는 운동기관, 그러니까 꼬리건 관절이건 이렇게 움직여서 도망칠 수 있는 요 둘을 연결해주는 신경절, 요게 중추신경계로 진화를 하면서 최초의 뇌가 된 거예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연결해서 최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맛있는 게 있어서 늘 본능대로 유전자의 프로그램대로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게 독이 돼서 먹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뇌가 있는 존재는 내가 먹고 죽을 뻔했는데 또 가서 먹을까요? 아니에요. 학습하고 기억해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절대 먹지 말아야지. 저 근처에도 안 간다. 이러고 다른 곳을 가겠죠. 이게 우리는 너무 단순한 행동 같지만 뇌가 없던 존재에서 뇌가 있는 존재로 변화하면서 내가 타고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전자의 프로그램대로 무조건 당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고 그걸 먹고 죽건 세상이 변했건 내 프로그램이 가야 되면은 나는 가도록 되어 있는 건데 뇌를 가진 존재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먹고 죽을 뻔했다. 그럼 이걸 기억하고 학습해서 내 스스로의 타고난 프로그램을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가는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뇌는 살아있는 동안에 유전자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내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가 생겨났다라고 아주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뇌가, 이 최초의 뇌가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뇌가 이제 쭉 보면 어류부터 양서류, 파충류까지 쭉 가게 되면서 조금씩 용량이 커져갔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학습을 했는데 기억의 용량이 3초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나는 학습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미래가 3초 이상의 미래는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방금 먹은 거를 3초 후에 까먹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억력, 내 학습할 수 있는 용량이 3초라고 하면 3초 이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붕어가 3초밖에 기억력이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기억력이 훨씬 깁니다. 그렇지만 뇌의 용량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학습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아둘 수 있느냐 자체가 내가 기억하고 학습한 걸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나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뇌의 용적이 조금씩 커가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어요. 근데 무작정 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몸 전체에서 어떤 생명체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뇌예요. 인간의 경우에는 내 몸의 4분의 1, 5분의 1의 에너지를 뇌가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어려운 책을 읽는다든지 막 갑자기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된다든지 막 이러고 나면은 그날 되게 피곤하죠. 운동장 20바퀴 뛴 것보다 더 피곤하죠. 그게 실제로 뇌가 몸에서 에너지 소모를 더 많이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는 능력,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지만 내가 무작정 뇌의 용량을 키우기 어려운 게 너무 큰 에너지 소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가지고 커지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뇌가 커지면서 세상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변화는 언제 생겼냐? 파충류에서 이제 조류를 지나서 포유류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몇 개가 생겨요. 참고로 되게 재밌는 게 요즘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서로 디스할 때 뭐 아메바냐, 단세포냐, 붕어냐 이렇게 안 한대요. 이런 뇌에 주름이 없는 이렇게 디스를 한다고 그래요. 뇌과학자 입장에서 너무 끔찍한 디스예요. 18초 태아까지는 주름이 없고 20초 태아만 돼도 주름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유아를 넘어서 태아로 디스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파충류의 뇌까지는 매끈해요. 물고기, 개구리, 뱀, 그러니까 어류, 양서류, 파충류까지는 해부해보면 뇌가 매끈해요. 그런데 포유류로 가게 되면서 주름이 막 많이 생깁니다. 왜?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애를 키워야 되는 게 피부에만 주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새끼를 낳아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뇌에 주름이 많이 생기도록 만든 이유인데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똑같은 두개골 용량 안에 더 많은 용적을 넣기 위해서 주름이 생긴 거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용량이 필요할까? 왜 이렇게 꽉꽉 채워넣어서 주름이 생겨야 될 정도의 용량이 필요할까? 포유류부터 생겨난 능력이 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존재들이 뭘 보고 어디를 가고 뭘 좋아하고 뭘 먹으러 가는지를 같이 컴퓨팅하기 시작한 게 조류, 포유류부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또 굉장히 얍삽하게 주변 눈치 잘 보면서 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이런 쥐 같은 디스할 때도 있죠. 능력입니다. 공룡은 멸종했어도 쥐는 살아남았어요. 그럼 쥐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뭐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내가 쥐라고 치면 나는 쓰나미 오는 거 못 보고 코코 잘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다른 쥐들이 찍찍찍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나는 쓰나미가 있는지 불이 났는지 모르지만 다른 쥐들이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는 걸 보고 나도 공포를 느끼고 같이 도망치기만 해도 살아요. 내가 굳이 예측을 하거나 내가 굳이 쓰나미가 오는 거를 컴퓨팅하고 미리 알고 할 필요가 없이 다른 존재들이 뭘 느끼고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알아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조류도 오리가 알에서 나오면 이제 처음 태어나자마자 본 존재,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존재를 각인된다라고 해서 따라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죠. 모방은 할 수 있고 주변의 다른 존재로부터 배우는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지만 포유류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엄마 젖을 먹고 부모가 키워주고 다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말 강아지건 어떤 동물이건 그 포유류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게 되게 많죠. 이게 잘 생각해보면 아마 육아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이게 대체 진화생물학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부모가 힘들어야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진화했을까? 이 고민이 생겨나는데 그건 바로 힘들긴 하지만 내 새끼에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확률을 높여주게 된 거고 그 이유는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고 내가 뭘 알아야 되고 뭐가 쓸데없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변의 존재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포유류의 뇌는 사회적 존재로 되면서 내 뇌가 나 하나만을 챙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존재들이 뭘 보고 뭘 먹고 어떤 걸 느끼고 있는가를 컴퓨팅하면서 개인이 아닌 집단이 가진 능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에 기반해서 진화하는 속도보다 어느 사회와 문화 안에서 지식을 남겨주면서 다른 존재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사회와 문화에 이 지식을 아웃소싱하면서 발전하게 된 게 포유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으로 오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중에서도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랑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 유전자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침팬지랑 인간은 DNA가 98.8% 일치예요. 1.2% 차이가 인간을 만들고 침팬지를 만들고 이러는 거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2%의 생물학적 차이가 우리 종의 차이를 만드는 건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차이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이 쌓여진 책과 지식과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고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 더 큰 인간의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어떠한 챌린지, 도전 요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예요. 뭐냐?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라고 뇌가 진화했다라고 하지만 그 변화라는 게 모든 변화에 다 대응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전혀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거를 내가 기억하고 어떤 변화에 대응하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큰 의미 없으니까 나는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야 라고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큰 문제가 남는 거죠. 이거를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 수업이 있었어요. Finding certainty in a fundamentally uncertain world. 한국어로 하면 근원적으로, 원초적으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성을 어떻게 찾는가. 이게 뇌가 하는 일이라고 이름 붙여줬던 수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팩트 폭격을 하면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가 닥칠지 어떻게 아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나에게 일어난 일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매 순간 새로 태어나서 새로 모든 걸 배우듯이 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10번 봤으면 내가 매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뜨나 볼 필요가 없이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야 라고 뇌가 확실한 정보를 기억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속에서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리가 아니더라도 무너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거는 확실한 정보라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어떠한 것들을 내가 믿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확실하다고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가, 이 둘의 밸런스를 찾는 게 늘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내가 너무 세상의 변화에 전전긍긍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지를 못하겠어,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심해지면 불안장애로 가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불안하고 공황, 이러한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내 살던 대로만 살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은 안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해줘야 되는, 이러한 식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둘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어서 뇌가 풀어야 하는 근본적인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나의 길이 맞는가, 이 고민은 누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40대 중반 정도 왔는데 사실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게 10대 때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는 대학교 가면 이 고민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교에 가도 또 나중에 내가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에 가야 되나, 어떤 직업을 얻어야 되나 고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갔다가 박사를 따고 나면은 그 고민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또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나, 계속 학계에 남아야 되나, 기업으로 가야 되나, 계속해서 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고민은 끊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내가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이과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면,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딘가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 길을 찾는데 여러분은 뭘 사용하십니까? 일상 속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맞아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내가 어디 가야 되네 하면 큰 생각 안 하고 내비게이션을 켜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곳을 찾아가죠. 근데 흥미로운 게 내비게이션이라는 말도 내비게이션의 원리도 사실은 다른 곳에서 나온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원래 바다를 항해하던 항해사들, 선장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항해법, 항해의 기술을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도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내 현 위치를 입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모르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찾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는 나의 현 위치를 아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 중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요 길을 찾는 법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알까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좌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직선의 하나의 선만을 그려가지고서는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나는 이 직선 위만을 걸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0에 있는지 15에 있는지 20에 있는지 요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좌표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1차원적인 선에서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등수를 매기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약간 이러한 형태의 좌표계로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의 선을 딱 그려놓고 너는 1등,
너는 백등, 너 꼴찌 이러한 형태로 아 나는 백등이구나 이렇게 나의 위치가 정해져 버려. 근데 사실은 세상에는 하나의 선만 있는 게 아니라 X축만 놓는 게 아니라 Y축도 그려서 우리가 2차원을 만들게 되면 내가 X축에서는 얼마 못 갔을지 모르지만 Y축에서는 엄청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캔버스를 넓게 그리고 나면은 내가 꼭 직선 위만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위치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어떤 좌표계를 쓰는가 내가 1차원적인 좌표계, 2차원적인 것 또는 3차원적인 어떠한 좌표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보는 나의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길을 찾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가, 남들은 어디에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고 내가 어디쯤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 스스로의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 나의 현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되게 재밌는 게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걸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 근데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 존재해요. 실제로 실험들을 해보면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맞는 거 95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10번 봤을 때 아 나 지금은 70점 정도 맞았을 것 같아 아 이번 시험은 80점 정도 맞았을 것 같아 라고 보고 나서 내가 잘 봤을지 못 봤을지 스스로 내 자신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 능력이거든요. 이게 높은 사람의 발전이 훨씬 큽니다. 자 뇌과학으로 들어가서 흥미로운 건요 뇌는 이미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아주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뇌 안에 있어요. 요거를 밝혀낸 분들이 2014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존 오키프라는 교수님과 모저 부부 이 세 명이 공동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이 존 오키프 교수님은 뭘 발견했냐? 뇌 안에 장소세포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장소세포는 뭐냐? 제가 여기 서 있으면은 이 장소에 있을 때만 반응하는 세포가 하나 있어요. 나의 현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띡띡띡띡띡띡. 근데 내가 이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장소는 또 옆에 있는 세포가 얘가 띡띡띡띡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장소 세포가 있어요. 내가 이 옆으로 가서 여기에 가면 또 이 옆에 있던 다른 세포가 이 장소는 여기야라고 알려주는 내가 현재 어디 장소를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현 장소를 알려주는 장소 세포가 존재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마치 내비게이션을 열면은 이게 잘 돌아가고 작동하는 내비게이션이면 내 현위치가 계속 깜빡깜빡 뜨는 것처럼 뇌 안에 나의 현위치를 알려주는 장소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을 더 해봤죠. 장소세포만으로 내 현위치를 아는 게 가능할까? 그러면 세상에 장소가 얼마나 많은데 뇌 안에 무한히 많은 장소세포가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알아내게 된 게 바운더리 셀, 경계세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방에 있다가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섰어요. 그럼 안방에 있을 때 모든 장소를 컴퓨팅해주던 요 장소세포들이 문지방을 넘어서 거실로 나가는 순간 리셋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장소세포가 거실에서 이번에는 거실 안에서의 나 장소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도로에 나가면 또 경계를 하나 넘죠. 그럼 경계세포가 또 경계를 넘었다라고 알려주면은 그곳에서 또 장소세포가 리셋이 돼서 다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이런 효과도 생겨나지 않는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게 내가 안방에서 아 부엌 가서 뭐 갖고 와야지 하고 문 열고 딱 나가는데 부엌 갔더니 내가 왜 왔지? 아, 내 방 다시 안방에 들어가 안방에 딱 들어가서 아 맞아 내가 커피 마시려고 갔지? 라고 했는데 또 문지방 넘어서 부엌 간 순간 잠깐만 내가 왜 부엌에 왔지? 이거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문지방을 넘어서서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리셋되는 그러한 효과들이 존재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뇌 안의 GPS 시스템처럼 이미 존재해서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어디에 있다? 라는 거를 뇌가 나에게 매 순간 알려주고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요거를 밝혀냈던 분이 존 오키프 교수님인데 제가 노벨상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이 교수님이 제가 했던 연구소에 제가 박사과정 학생일 때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해주셨어요.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30년 넘게 이렇게 장소세포를 연구하고 아무도 모르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새로운 연구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 공부 시작할 때부터 이게 이렇게 흥미로운 분야라는 거를 이 길이 내 길이 될 거라는 걸 아셨나요? 교수님은 자기 연구 분야를 자신의 살면서 연구한 이 길을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 질문을 했어요. 절실했죠. 왜냐하면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고 저의 연구 분야와 주제를 찾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학생들이 다 이제 듣고 싶어서 반짝하고 교수님을 바라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허허 이렇게 사람 좋게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길이 어떤 길인지 앞으로는 길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은 쭉 가다 보면 뒤돌아봤을 때 생겨있는 게 내 길인 거지 내가 쭉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내 앞에 길이 보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길이라는 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쭉 나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되게 울림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울림이 컸던 게 이 교수님이 한국어를 비유하면 흑수저 출신이에요. 아일랜드 이민자 가족인데 뉴욕에서 자라나셨고 대학생 때 정비공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밤에 야간학교에 가서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야간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좋아하고 생물학책을 공부하다가 한 교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연구를 해볼래? 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정비공의를 그만두고 내가 정말 연구가 재밌으니까 더 해야지라고 되게 길게 차근차근 처음부터 그 길을 갔던 게 아니라 그 길이 내 길이 될지도 모르고 쭉 가오시다가 자기 길을 만드신 분이어서 이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길이라는 것은 내가 나아가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생기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정해져 있어서 오! 이 길이 좋아 보이네 탄탄대로 이 길을 가야지 이 길을 가야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목표를 입력하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 외로 사람들이 목표를 안 정해놓고 남들이 다 어딘가로 가니까 나도 저기를 따라가면 어딘가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 학원에 왜 가니? 남들도 다 가니까. 너 대학교에 가서 뭐 할래? 내 친구들도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할래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현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들의 꿈이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어딘가로 나의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단기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목표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표가 나의 마지막 목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그 다음 갔다가, 그 다음 갔다가 그렇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입력하는 것 그러한 목표점을 찍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점을 지정해놓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뇌 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재밌는 거는 시각이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방향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빠르게 가고 있다. 그럼 내 가까이, 내 시야에 가까운 곳은 되게 빠르게 점들이 지나가고 멀리 떨어진 거는 천천히 지나가고 왜 이렇게 버스나 기차에서 차창밖을 보면 가까운 곳은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곳은 천천히 지나가잖아요. 이건 이제 옵틱 플로우라고 그래서 내 시야에 보이는 점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내가 움직이고 있을 때 달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들이 어디로 가는가의 중심점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동시에 귀 안에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달팽이관 안에서도 내 위치와 내 중력, 그러니까 중력은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앞에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메커니즘이 달팽이관 안에 전정기관, 우리 방향감각, 우리의 이런 밸런스감을 알려주는 기관으로 존재해요. 근데 어느 한 기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못 알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많이 존재해요. 시야가 가려지면은 내 몸의 감각만으로 이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생겨 있냐면 달팽이관 안에 이렇게 털 같이 생긴 이 모들이 있어요. 요 위에 모래주머니 같은 게 올려져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꺾이면은 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모래주머니가 이 뒤쪽으로 꺾인 거고 아니면 내가 아주 빠르게 앞으로 웅 움직이게 되면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모래주머니가 뒤로 훅 밀리면서
또 기울어지게 되죠. 근데 얘네들은 내가 지금 빠르게 앞으로 가속해가지고 꺾였는지 아니면 내가 갑자기 기울어져서 꺾였는지 요 두 가지를 구분하지는 못해요. 감각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막 영상이 막 보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덜컹덜컹 하면서 VR 같은 그런 기계에 들어가면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기는 게 덜컹하면서 앞에 보여지는 거는 우웅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얘는 아마 덜컹하면서 약간 나를 이렇게 기울일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아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기울기를 준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실 뇌를 속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길을 잃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내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감각기관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시각과 그 다음에 내 몸의 감각기관들, 전정기관 이 정보들을 다 총합을 해야지만 내가 잘못 방향을 찾아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도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나? 아니면 잘 못 가고 있나? 엄마 말만 듣고 가면은 들어오는 그 소스가 하나예요. 친구 말만 듣고 가도 소스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넓게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 내가 항상 생각하던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다른 길들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어느 한 소스, 어느 한 누가 카더라 이런 정보만을 기반으로 나의 가는 길을 정하지 말고 나도 우리 뇌가 하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들을 소싱해서 그걸 기반으로 목표를 정해나가고 내가 가는 방향을 컴퓨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요게 제일 빠른 길, 요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안 막히는 길, 뭐 이렇게 알려주죠. 그런 것처럼 내가 현위치를 알고 목적지를 입력해도 내가 고를 수 있는 길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때 나는 어떻게 길을 골라야 하는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떤 길을 고를 것인가라는 거를 항상 수능 시험의 오지선다 문제 중에 맞는 답이 뭐지? 이렇게 찾는 경향이 있어요. 살면서 아 내가 이과를 골라야 되나 저과를 골라야 되나 내가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막 이런 선택지 중에 A냐 B냐 뭔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 제발 누가 정답 좀 알려주지 막 기도하고 정답을 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A냐 B냐 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살면서 나의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갈 때 요 길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 나 잘 됐어 라고 한다고 내가 그 사람의 현위치와 같은 위치가 아니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똑같이 가고자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게 A냐 B냐 라는 정답은 사실 없어요.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는 질문을 잘못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A냐 B냐가 아니라 A를 선택하건 B를 선택하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거를 올바른 길로 만드는 자신만의 길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A가 맞는 거야 B가 맞는 거야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만 그 선택을 항상 나의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어느 한 선택 때문에 망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계속해서 또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문이 닫혔다라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이 이 문이 닫히면 어디선가는 또 다른 문이 열릴 겁니다. 그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헬렌 켈러가 했던 이야기. 세상에 어딘가에 한 문이 닫히면 나를 위한 또 다른 문이 어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 문을 찾는 게 나에게 좋은 건데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꼭 가고 싶었던 문이 닫혀버리면 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슬퍼하고 문이 닫혔네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네 나는 저 문으로 들어가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저 문이 닫히고 말았어 이러고 있지만 사실 문이 닫혔을 때 나는 어떤 문이 나를 위해 열렸지? 내가 비우면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처럼 나는 어떤 문이 또 새로운 문으로 열렸는가를 보는 게 사실 더 좋은 나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나비가레에서 왔고 요거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 항해사들의 항해법
여기에서부터 나온 어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 항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에서 배 타고 항해하는 거랑 아주 달라요. 이 당시 항해사들은 어떻게 항해를 했냐? 큰 돛을 달고 범선, 대항해 시대에서처럼 돛담배를 달고 항해를 하는 거죠. 이 항해법은 뭐가 필요하냐? 바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물결과 파도의 방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움직이면서 얼마나 움직였나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가를 컴퓨팅할 줄 아는 능력 내 현위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을 계속해서 새롭게 정하고 그러면서 바람이 여기서 불면 계속 지그재그로 배의 방향을 바꾸지만 나는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항해의 능력, 항해법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불안하고 직업들이 없어지고 AI의 세상에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는 남들이 하던 거 보면서 연료 가득 싣고 저게 너의 커리어 패스야! 라고 쭉 가는 인생 설계법보다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바람이 어디서 불지 모르고 언제 파도가 칠지 모르지만 내가 나의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돌아가더라도 지그재그로 어디든 바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그러한 항해법의 태도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를 했다. 내가 원하던 길로 못 가고 문이 닫혔다.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나는 지그재그로 또 다른 항로를 찾아서 어디에 나의 문이 있는가를 찾아가면 되는 게 나의 인생 항해법인데 우리는 뭔가 경주를 하듯이 연료를 싣고 쟤는 엔진이 훨씬 좋은 엔진인데 내가 쟤를 못 이기겠네 라고선 엔진에다가 연료 가득 싣고 다 똑같은 길로 더 빠르게 경주해서 가야지만 목적지에 가야 된다라는 형태로 아주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서 바다를 항해하는 거를 항해라고 생각하는데 더 원초적인 내 인생을 내비게이션하기 위해서는 보다 원초적인 원래 항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근본에 가까운 그러한 형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도가 없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략적으로 탐험가의 길이 있고 경작자의 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이 변해서 어떤 길이 나의 길인지 알 수 없고 지도가 없는 길을 갈 때는 탐험가의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이 탐험가의 전략은 뭐냐면 어느 길이 내 길이 될지 알 수가 없고 어떠한 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넓게 가져가야 돼요. 나만의 비전을 가지고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정해놓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다양한 곳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면서 그것들이 쓸데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모였을 때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아 내가 전에도 잃어봤는데 요 길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내 길을 찾게 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탐험가가 되어보는 것들 안 가본 길을 가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뇌랑 우리 심리는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지금 불안한데 엄마 말만 들어 하라는 것만 해. 남들 다 하던 거 그대로 해야지. 이거 꽉 잡아. 이거라도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더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불안하니까 그게 답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일수록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 안 해봤던 일들을 하는 것들, 이런 용기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 강연호 시인의 비단길 2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자, 이 시는 나중에 한번 직접 찾아서 쭉 음미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작을 이렇게 해요. 잘못 든 길이 나를 빛나게 했었다.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안 가본 길을 내가 가보면서 아, 이 길이 멋있어 보여. 이 길로 가게 되면 뭔가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패기 가득해서 잘못 든 길이지만 내가 빛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갔는데 시를 쭉 다 읽으면 중간에 서러워요. 잘못 가서 알아주지도 않고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이 잘못 든 길 하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길을 계속 걷긴 해요. 시의 마지막에 이 시가 어떻게 끝나냐.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 라고 끝나는데 저는 이 마지막이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가 길을 잘못 들지 않았다면 지도를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두가 항상 가던 길로만 가서는 지도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나만의 지도를 만들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만의 길, 나의 지도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길 잃은 느낌에서, 방황한 느낌에서 내가 위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용기를 가지고 안 해보던 것들을 하면서 그게 뇌가 있는 이유잖아요. 새로운 것들에 내가 대응하고 변화할 수 있기 위한 것들. 그래서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만의 길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우리 장동선 교수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침팬지랑 우리가 DNA가 1.2%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시작했다가 아 결국에는 길, 우리가 또 다른 길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강연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 너무나 다양하면서도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미있는 강연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우리 저희 사전에 또 그 방청객분들에게도 질문을 조금 받아봤는데 몇 가지 우리 교수님과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질문이 좀 많아요, 오늘. 아이들의 공부 능률을 높여주고 싶은데 뇌과학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우리 부모님들 궁금하시죠? 네. 사실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거를 기억하고 알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이 어디서 봤을까요? 내가 어떤 소스, 뉴스, 인터넷, 책, 뭐 라디오 어떤 소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할까요? 어떤 매체? 그 생각보다 어떤 특정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것보다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 얘기해서 진짜? 그럼 인터넷 찾아보고 아니면 뭐 영상을 찾아보고 아니면 뭐 재밌는데 책을 읽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제로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책이나 정보는 온라인에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꼭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억 속에 남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정보 그러니까 공부 능률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읽고 공부한 게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남아있는가 사실은 누군가랑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배우는 프로세스 자체가 효율적이고요. 정리해보면 또 하나가 뭐가 존재하냐면은 내가 어떠한 걸 언제 잘 기억하냐 실제로 내 기억력을 높여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궁금하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보면서 진짜 궁금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들도 가끔 막 그런 거 찾아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큰 뱀은. 근데 이게 안 궁금한 상태에서 아무리 알려줘봤자 뭐 이름도 기억 못하거든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럼 아나콘다. 또는 뭐 어려운 공룡 이름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해서 찾아보거나 궁금해해서 읽으면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저도 책 읽으면 자랑 같지만 제법 많이 기억하는 편이고 막 그 연구들을 막 얘기를 잘하는 편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잘 기억을 해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제 스스로를 막 궁금하게 해요. 마치 이 안에 보물지도 안에 어디 보물이 숨겨졌을까처럼 책을 딱 읽으면 내가 어디 가야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목차를 보면서 막 상상해보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남녀 뇌가 다르다는 얘기를 할까? 요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럼 스스로에게 막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지? 라고 막 찾으면서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훨씬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게 공부 잘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 실제로도 기억에서 잘 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소통하듯이 내가 읽고 엄마 하면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자랑을 하거나 라는 형태로 대화를 하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주면 이게 누군가가 얘기해준 이야기는 기억이 잘 나잖아요. 우리 어떤 뒷담화 같은 건 진짜 잘 기억하면서 그럼 그 안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책 읽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읽고 누구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럼 기억이 잘 나요. 아, 요 어떤 거 해볼까요? 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 요거. 일을 할 때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기억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거 본인의 사심이 좀 담긴. 아, 저 그렇죠. 예, 하다 보면 머리가 우리 뒤죽박죽 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해야 되는지도 까먹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나의 길을 정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일의 능률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저도 고민돼요. 사실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못해요. 그런 거죠? 다 그런 거죠, 원래?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서 아이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되면 내 기억력, 내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멀티태스킹을 잘해. 이거는 착각이에요. 실제로 이게 테스트를 해보면 내가 여러 가지를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한 반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만 여러 개를 하면서 바쁘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위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스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잠깐 애가 불러서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거나 여기 집중하려고 그러면 최소 30초에서 때로는 몇 분까지도 내 이 집중력이 여기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나는 그냥 계속 보고 있고 뭐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 능률이 떨어졌다라는 거, 내가 지금 읽으면서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능력도 뇌를 쓰는 거예요. 메타인지. 근데 내가 지금 멀티태스킹을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 하나하나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도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을 할 때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병렬로 하지 말고 직렬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딱 15분 정해놓고 15분 동안은 카톡 꺼놓고 문 잠궈놓고 나는 이 일을 먼저 끝낸다. 일단 한 파트 쪼개서 그리고 나서 오케이 다음 거라고 돌아가서 요거에 집중하면서 15분, 20분 이 일을 처리를 하고 잠깐 쉬어 탁 하고 또 다른 걸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게 가능한데 이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편집하다가도 실수가 일어나고 뭔가 내가 읽었던 것도 잘못 기억하고 내가 이메일을 저런 걸 썼나? 내가 답장을 잘못 쓴 줄도 몰라요. 잘못 썼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스스로 그 기억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뇌가 과부하가 걸린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동시에 여러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씩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아, 우리 오늘 너무 재밌는 뇌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더 궁금해요. 뇌가 이제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아까 그러셨죠. 궁금하면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오늘 저희 뇌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궁금한 뇌 여기에 오셔도 좋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겠다, 그죠? 야, 오늘 장동석 교수님 너무 재밌는 강의와 이야기들 감사드리고 끝으로 우리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용기가 필요한 시대,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용기를 혼자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면서 용기를 내고 북돋아주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시도는 응원합니다. Forever could never be long enough for me. Feel like I've had long enough with you. Forget the world now, we won't let them see. But there's one thing left.